골라본데 어디 선수가 패스를 잘 받아서 슛을 잘 해서 잘 넣어야지 우리 팀이 이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원래 농구협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취지의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기석 코치한테 또 얘기 듣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좋은 취지고 어린 또 꿈나무 어린 학생들한테 또 즐겁게 한번 또 시간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했는데 대려 더 힐링이 되는 또 즐거움을 받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중고 대학 이런 뭐 엘리트 선수들은 좀 해본 경험은 있는데 클럽 친구들은 또 처음이었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따라해줘가지고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정말 좋았습니다. 네. 우선 뭐 저도 처음에 농구를 시작한 계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뭐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구를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농구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진로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농구를 항상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좀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. 네. 전 농구선수 김동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요. 패스를 선택한 이유는 없고요. 저기 이규섭 선배가 연락이 와서 선배들은 뭘 할 테니 너는 패스 타임을 맡아서 애들 어떻게 패스 연습을 시킬 건지 좀 생각해 오라고 해가지고 영상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시켜야 될지 좀 생각하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좀 어린 친구들은 힘이 없으니까 힘들다 보니까 조금 서서 하는 위주로 했고요. 큰 친구들은 농구를 좀 알고 이제 뭐 체격 조건도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뛰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쪽으로 좀 선택해서 생각해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규섭이라고 합니다. 작년하고 올해 뭐 프로그램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실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이제 클럽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뭐 작년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좀 있긴 한데 3명의 코치가 로테이션으로 한 30분씩 본인들이 맡은 드리블, 패스, 레이업 위주의 이제 훈련을 조금 도와주고 있고요. 본인들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대로 뭐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어요. 그럼요. 뭐 사실은 엘리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비기너를 스타트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농구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걸 같이 하면서 즐겁고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양보를 좀 할 수 있는 점, 배려 이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어쨌든 즐겁게 농구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즐거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일단 이 행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